비수면은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약 같은 건가 두 개를 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꿀떡꿀떡 삼키면은 된대. 근데 그때가 또 이제 금식 12시간이잖아? 그약 맛있어. 포도 맛이거든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맛있어. 솔직히 하나 더 먹고 싶어. 맛있다니까? 그 맛없는 집에 가서 먹은 거야. 건강검진을 맛없는 데서 했네. 살 빠지셨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엊그제 건강검진하고 왔는데 깜짝 놀랐어. 인바디 재거든요? 나 기계가 고장나던가 내가 고장났던가 둘 중에 하나 무조건 고장났다고 생각했거든? 살 빼냐고 했냐고? 살 빼라고 안 해요. 그거보다 훨씬 무섭게 얘기하지. 체지방이 몇 프로? 근력량이 몇? 혈압이 몇? 이 수치는 뭔가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살을 안 빼시면은 죽을 때까지 평생 후회하실 거라는 뜻입니다. 이러면은 근데 진짜 큰일 나긴 했어요. 대체적으로 다 높게 나왔어. 아직 다행인 소식도 있어요. 이거 좀 들어줘요. 결과는 2주 뒤에. 그러니까 몰라 아직. 건강검진 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이제 이렇게 된 거 2주 동안은 뭐 회피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웃을 수 있을 때 얘기해야지 2주 뒤면은 웃지 못하면서 얘기할 수도 있어. 진짜. 건강검진 받아본 사람. 건강검진 두 번 이상 받아봤다. 박수로서 우리 삼촌 이부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그 나라에서 2년마다 하는 그런 건강검진이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거 네이버 그거네. 네이버 웹툰에서 건강검진 시켜줘요. 왜냐면은 작가가 아프면 원고가 안 나와. 작가는 아프면 안 돼. 군대에서도 그 용어가 있어요. 전장비, 전투장비 지휘검열 알아요? 이 사단장이라는 높은 선생님이 와요. 빰빰빰빰빰빰빰빰 하면은 이제 전투 장비 말 그대로 모든 장비야. 전투를 해야 할 모든 장비들, 자동차 같은 거 이렇게 무한으로 세워놓고 총 같은 거 무한으로 세워놓고 불쌍한 병사들 무한히, 왜냐면은 얘네도 전투 장비거든. 쭉 깔아놓고 와갖고 검사해. 이게 다 제대로 돌아가는 건가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웹툰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전장비가 나와. 네이버 웹툰이 전투장비 작가님들의 건강을 걱정한다 그거를 하고 왔다. 건강검진이라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은 단식을 왜 하냐면은 위내시경 때문에. 건강검진 하면은 크게 두 가지의 내시경 검사가 있어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선생님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은 뭐가 달라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제가 아름답게 설명해드리면은, 자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위내시경은 내시경이 여기로 들어가요. 대장내시경은 내시경이 여기로 들어가요. 영 이 두 가지의 차이야. 이거는 안 했어요. 왜 안 하냐고 하면은 그냥 무서워서 안 해요. 무서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침 7시에 와서 건강검진이 스타트야. 그래갖고 제가 저거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밤새고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들잖아. 아침 7시에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안 자고 가면 수치 다 튀지 않냐고? 그래서 고혈압 나온 걸 수도 있다. 피디님이 엄청 그걸 두려워하는 거야. 어떡하지? 저녁 7시부터 금식이잖아. 그러면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에요? 낮 사람들은 무슨 느낌이야? 아 저녁만 안 먹으면 되겠구나. 저녁만 안 먹고 자면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잖아. 우리 같은 이 밤 사람들은 무슨 일이냐면은, 아니 세상에 아침만 먹고 점심, 저녁, 야식, 브런치, 간식, 후식, 디저트, 디저트 다 굶으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또 혈압이 튀었나? 히디님은 약간 말라갖고 그런 게 있대. 이게 저혈압인지 뭐가 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평상시 생활을 하고 있다가 배가 고프면 막 손이 떨려. 몸에 있는 세포들이 작동을 중단합니다. 왜? 막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야. 저는 하루는 굶어도 되거든요? 대신에 딱 하나만 바뀌어. 뭐가 바뀌냐면은 눈빛이 바뀌어. 뿅! 공복이 되면은 악마가 돼. 진짜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짜증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약간 나한테 시비 거는 것 같고. 공범이 생각을 해봤어. 의사가 생각하는 오후 7시부터의 금식을 여기에서 말해보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환자분? 아 환자분이 어제 뭐 먹었는지 내가 그거를 카메라로 볼 필요는 없잖아요. 오후 7시부터 금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깨끗하게 뭘 볼 수가 있어요. 적절한 생활을 하다가 이른 저녁을 먹고 금식하시고 다음날 오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 내가 생각한 오후 7시에 금식 뭐야? 7시까지 12시간 어치를 먹어. 자연스럽게 하다가 7시에 딱 하는 게 아니라 12시간 어치를 7시까지 먹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친 듯이 쑤셔 먹기 시작하는 거야. 커피도 원래 밥 먹고 커피 먹어야 되는데 밥 먹고 커피도 바로 먹고 계속 먹었어. 그리고 딱 7시 땡 하니까 이 배가 뿍? 항아리가 됐어 사람이. 어? 히디님이 이렇게 슬쩍 보시더니만은 아무리 12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저 배 안에 뭐가 있을 거라고. 히디님은 조금 드시고 건강검진을 위해서 최적화된 상태로 지금 작동을 정지합니다.
소파에 누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기절해버렸어. 그리고 나는 리버스 낙타. 7시부터 금식이라서 이렇게 시계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밤사람으로서 어디가 힘드냐면은 여기가 힘들어요. 2시. 그 다음에 여기가 힘들어요. 5시. 여기가 이제 점심이고 여기가 이게 저녁이거든. 2시쯤에 너무 배고파갖고 뭐라도 먹기는 해야겠는데 안 들키려면은 뭘 먹어야 될까. 의사 선생님이 어? 어제 뭐 먹었죠? 이러면은 큰일 나니까 수면 내시경 하다가도 의사 선생님이 흔들어 깨워갖고 야 일어나! 너 일어나! 질문이 이렇게 있고 투명한 사이다는 뭐 괜찮지 않을까요? 그럼 이제 밑에 의사님들이 답변하는 게 있어. 의사님들이 제발 먹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욕을 하고 싶었나 봐. 제발 처먹지 마. 약간 이런 식으로. 거기에서 괜히 뜨끔 찔려갖고 이런 지인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만. 역시 의사 선생님 말 제가 한번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디님은 4시간 수면. 생각보다 약간 멀쩡하고 나 아침 7시 무수면. 무수면. 제가 왜 이거를 또 무수면으로 하고 했냐면은 위내시경 할 때 수면 유도? 어쨌든 잔다. 자는 시간이 대충 있으니까 괜찮겠지? 가서 옷을 갈아입어요. 반스 빼고는 싹 다 벗어갖고 가운으로 갈아입어. 팔찌 같은 걸 하나를 줘요. 이게 순서대로 앉아있으면은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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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라 흉부 CT, 초음파, 시력, 키오스크 같은 게 하나씩 있어. 삑 찍으면은 초음파 하고 약간 이런 식이야. 시력 검사 얘기 좀 하고 싶은 게 내가 아는 시력 검사는 이거잖아. 그 다음에 여기 숟가락 하나 이렇게 딱 이거 몇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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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잖아. 근데 제가 갔던 데는 개신기했던 게 오 게임이야. 숫자가 이렇게 떠요. 4, 5, 7, 9 막 이런 식으로 떠.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약간 애매한 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 있잖아. 이게 솔직히 찍을 수 있어. 정확하게 5가 보이지는 않는데 스키 풍기는 냄새가 딱 5야.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느낌 있잖아. 이게 막 이렇게 돼 있어도 4 같은데? 이게 제가 이거를 두 번째 한 건데 첫 번째는 안 찍었어. 안 보이면 솔직하게 안 보인다 그랬거든. 안 찍으니까 0.9 0.9가 나온 거야.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나 1.2 1.3 눈 좋으면 1.5도 나와요. 그래갖고 이번엔 좀 찍었어. 찍으니까 그래도 조금 올랐어. 1.0 1.0으로 업그레이드 돼. 그래서 아싸. 색약 검사 없냐고? 아 색약 검사 있었어요. 여러분들 청력 검사 해봤어요? 청력 검사? 소리 나는 쪽 손 드세요. 이거 하잖아. 삐 삐. 초음파나 아니면 다른 검사 하시는 분들은 표정이 약간 이런 표정이야. 근데 청력 검사 하시는 분들 표정이 살짝 정말 이상이 있는 사람이 정말 드물게 나타나는 그런 거는 소울리스 느낌 뭔지 알죠? 색약 검사 하시는 분들도 살짝 이래. 자 이거 읽어보실게요. 저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얘기 시작하면은 다들 진짜 이거는요? 이거는요? 살짝 떨면서 알고 계신 건가요? 아 저 색약인 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행이다 표정. 아 색약이신 분들이면은 한 번쯤 건강검진 가면은 아마 한 번쯤 경험해 보실 거예요. 되게 깜짝 놀라시더라고. 키 재는 거 되게 신기하더라. 키 잴 때 어떻게 재는지 알아요? 이 달리 한번 쳐야 되잖아. 뭔지 알지? 서니까 내 키가 딱 나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갑자기 키가 나와. 꼼수를 쓸 수가 없는 거잖아. 이거 이 날리 한번 쳐줘야 되는데 그거 하고 올라가자마자 여과 없이 내 몸무게 화면이 떠요. 근력 뭐 상체랑 하체 그 다음에 체지방 둘이 같이 막 이렇게 비슷하게 올라가. 비등비등하게 힘내 하는데 갑자기 막 체지방이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막 표준을 뚫고 가기 시작하는 거야. 골격근이 이 자식이 여기서 막 비실비실 대고 있는 거야. 제발 내가 체지방이 넘어가는 건 괜찮은데 제발 상체 근육 막 가다가 막 여기 어디에서 비실비실 대. 아 제발. 하체는 많이 나와. 왜냐면은 이 보디를 들고 다니려면은 근데 막 얘가 여기 미친듯이 가고 있는 거야. 어디까지 갈 생각이지? 여기 어디에서 딱 멈추는 거야. 그래서 내가 와 다행. 다행히도 아직 과체중에 남게 되었어. 아 감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초음파는 이렇게 들어가서 초음파 기계로 슥슥 바른 다음에 비벼서 막 보는 거거든. 이런 식으로 경동맥 할 때는 그 초음파 기계가 바코드 기계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갖고 쿡 찍으면 이제 선생님이 웃으면서 경동맥은 살짝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쿡 찍었는데 막 했는데 초장부터 팍 이러면은 너무 없어 보일까봐. 아니 이것도 못 참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열심히 참는단 말이야. 이거 하다 보면은 나는 이렇게 누워갖고 이제 살짝 반쯤 자면서 슥슥 하다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합리적인 의심 같은 게 있는데 설마 나의 삼겹살이
삼겹살 때문에 뭐가 잘 안 보이나? 라는 약간 그런 킹리적 가심이 들잖아. 너무 두꺼워서 남들이면은 여기가 이제 장이 있고 위가 있고 뭐가 있으면은 딱 한 겹에서 그냥 초음파로 딱 뚫어버리면은 되는데 초음파가 닿을 수 없는 약간 이런 해저 지면 마냥 그래갖고 아 초음파가 야 이 자식 왜 뭐가 안 보여 이거 그래서 고기밖에 안 보여 그런 느낌이 살짝 들잖아. 초음파 검사의 공포 알아요? 누워있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배 한쪽 어딘가를 막 후벼 파듯이 막 어느 한쪽을 막 진짜 막 후벼 파듯이 막 계속 막 쓱쓱쓱쓱 하면서 막 삑삑삑 순간 진짜 머릿속으로 어? 설마 지금 이거 갑자기 조성모의 아시나요 노래 딱 BGM 깔리는 거 알아요? 띠리리리 아시나요 뭐가 보이나? 뭐가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건가? 주마등 스쳐 지나간단 말이야. 뭘 왜 이렇게 여기를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끝나갖고 이렇게 자 끝났어요 이제 물어보면 이제 슬쩍 일어나면은 이제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어 검사가 아니요 당신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할 것 같은. 그래서 뭐 나왔어. 아, 뭐 별말 없으니까. 하고 이렇게 신나게 나와갖고 소변 검사하고 체열하고 마지막이 이제 내시경. 내시경이 제일 재밌어. 수면 내시경. 건강검진의 꽃이지. 되게 커다란 방이 나와요. 이 침대, 간이 침대 같은 침대 하나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고 있어. 이 침대가 뭔가요?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는 좀 이따 알게 됩니다. 신나게 걸어가. 그냥 침대가 있고 한쪽이 이렇게 막혀있어요. 침대가 등을 대고 발을 이렇게 끝까지 올리고 한쪽 팔을 이렇게 누우래. 그리고 요 팔에 호스 같은 거를 이렇게 딱 체열할 때 뽑는 그거 마냥 수면 내시경을 한 번도 안 해봤을 땐 되게 긴장했거든? 어떻게 잠에 드는지 되게 무섭잖아. 내가 멀쩡히 깨어있는데 잠에 든다고 하니까 어떤 선생님이 와서 이불을 이렇게 딱 덮어줬다? 그 이불이 너무 부드러워. 그래서 이불 덮는 순간 뭔가 너무 막 긴장 풀리면서 막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 이불이 되게 좋은 이불인가 봐. 되게 부드러워. 그래서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수면 내시경이니까 잠을 자야 되잖아. 그래갖고 처음에는 할 때는 내가 이렇게 눈을 감았다? 환자분 눈 감지 마세요. 눈 뜨고 계세요. 수면에 드는 거를 봐야 돼갖고 그런가 봐. 눈 감지 말래. 약이 들어가요.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잠드세요라는 걸 안 해. 눈 뜨고 깨어있으세요. 라고 해. 그래서 내가 완전 깨어있어야겠다. 무슨 느낌이 나냐면은 온탕에 들어갔다가 냉탕에 들어가는 그 느낌 뭔지 알아요? 팔을 냉탕에다가 넣어. 그 다음에 바로 빼갖고 온탕에다 확 넣으면은 따끔따끔따끔 하잖아 약간. 그리고 다시 딱 하면은 다시 또 따끔따끔 하잖아. 그게 여기서 이렇게 싹 나요. 여기가 짜릿짜릿해. 근데 잠이 안 와. 이상하다? 잠이 안 와. 나는 뭔가 믿을 수 없는 잠이 들어갖고 휙 자는 건 줄 알았는데 그냥 여기가 따끔따끔한 느낌이 나. 어? 잠이 안 와. 근데 또 조금 지나다 보니까 온몸이 저릿저릿해. 따끔따끔해. 이게 쫙 퍼져. 느낌이. 뭐야. 잠이 안 와. 그런데도 잠이 안 와. 그냥 그 느낌이 보여. 이상한데? 잠이 안 오는데? 수면 내시경인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누가 깨워. 환자분 일어나셨어요? 눈을 딱 뜨면은 뭐지 방금? 개구기처럼 뭐 이렇게 호스 같은 거 물고 있으라 그랬거든? 그거가 물고 있는 상태로 갑자기 눈이 떠져. 뭐야? 막 여기 침이 흘러있고 내가 이렇게 자는 상태로 갑자기 눈이 떠져. 뭐지? 분명히 그 약이 들어가서 따끔따끔하다라는 느낌이 뭔가 되게 아련한 꿈처럼 느껴져. 환자분 뭐 혹시 괜찮으세요? 그래서 물어봐. 괜찮으시면은 지금 일어나셔도 되고 안 괜찮으시면은 누워 계셔도 돼요. 이래갖고 내가 여기 누워 있는 거 살짝 민폐잖아요. 기다리는 사람도 많은데 쓱 일어나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웃으면서 네 조금만 더 누워 계실게요. 그 얘기 끝나자마자 다시 잠을 잤던 게 기억이 나. 새벽 한 3시쯤에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어. 개꿀잠 자고 있었는데 화장실 가려고 그래도 화장실은 가야지 해서 이제 막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원래는 방문도 이렇게 싹 잘 지나가는데 괜히 방문 옆에 벽에 꽝 박고 막 이러다가 화장실로 막 가다가 화장실 벽에 막 꽝 박고 막 막 이러면서 일 보고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픽 쓰러져서 자잖아. 딱 그 느낌이야. 이게 모니터에서 검사 결과를 이제 대충 알려주시더라고. 내가 저기에서부터 나는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했거든? 비틀비틀 대면서 여기에서 막 서 있는데 똑바로도 못 서 있는 거 있잖아. 계속 졸려갖고 말씀해주시는데 뭐 다른 건 없대. 깨끗하세요. 깨끗하신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역류성 식도염? 저녁에 그만 처먹으라라는 말이랑 똑같대요. 먹고 그만 쳐놓어. 그거 말고는 딱히 다른 건 없고 깨끗하세요. 네 이러면서 비틀비틀 대면서 지나가.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이에요. 그거 하고 옷 갈아입고 딱 나오면은 이제 끝인데 내가 먼저 끝났어. 히디님보다 건강검진 하는데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거든. 그때도 이게 들깨 같고 해롱해롱한 상태였단 말이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하다가 아 조금만 자야지 하고 이렇게 살짝 자고 있었는데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알아요? 계속 내려가서 의자에 목을 베고 있는데 약간 몸이 이렇게 주르륵 내려와갖고 히디님이 딱 와서 보더니만은 개웃기네? 하면서 바로 이렇게 찰칵. 제가 갔던 데는 옆에 있는 카페테리아 같은 데에서 죽을 줘요. 졸린 상태로 이게 죽을 딱 한 그릇을 먹으면은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은 거야. 한테 야 우리 수면 내시경도 무탈하게 끝났는데 돈가스 좀 먹으러 가자. 그런데 히디님은 중반 먹어도 자기 배부르다고. 아 여기에서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무수면 내시경. 내시경. 그때도 밤새고 갔어. 수면 내시경은 밤새고 쪽잠이라도 잤는데 그때는 아예 잠을 아예 안 자고 수면 내시경도 안 했기 때문에 무수면 내시경이었어. 그리고 그때는 20대였어. 20대의 폐기. 수면 내시경 하는데 3만 원인가 그랬거든? 이 돈이면은 솔직히 내가 그 생각한 거야. 야, 피자 먹자. 수면 내시경 안 하면은 피자 한 판이 생기잖아. 그래서 한 거야. 이 수면은 뭐 딱히 없어요. 그냥 이제 약 같은 건가 두 개를 줘. 처음에는 그 목에 뿌려주는 유산 같은 거래. 하나는 그거에 더 잘 보이게 하는 무슨 약 같은 거래.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꿀딱꿀딱 삼키면은 된대. 근데 그때가 또 이제 금식 12시간이잖아? 그 약 맛있어. 포도 맛이거든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맛있어. 솔직히 하나 더 먹고 싶어. 이게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맛있다니까? 그 맛없는 집에 가서 먹은 거야. 건강검진을 맛없는 데서 했네. 내시경 제대로 하는데 안 가봐서 그래 그거. 그래서 그거 딱 먹고 그 수면까지는 비슷해. 또 요 상태 만들어. 딱 요렇게 오면은 그냥 이제 선생님이 되게 이제 웃는 표정으로 코스를 이렇게 들고 와요. 환자분 겁먹지 마시고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겁이 안 먹게 생겨서 코스가 이만한 구렁이 하나를 이렇게 들고 온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한테 겁먹지 말래. 아니 자기는 겁 안 먹을 건가? 자기도 겁먹을 것 같은데? 입에다가 그거를 이제 개구기 같은 거를 차요. 이 구렁이를 거기에다가 딱 넣어. 그 다음에 꿀꺽 삼켜봅시다. 약간 웃으면서. 그때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아. 꿀꺽 삼켜봅시다. 꿀꺽 하면서 이제 옆에 있는 이제 도와주시는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다들 막 다 그거 따라해. 자 꿀꺽 할 수 있다. 삼켜봅시다. 내가 그거를 빨리 먹기를 다들 응원해주고 있어. 그 냉면 먹을 때 안 자른 냉면 먹으면은 면 가닥 하나가 이제 이어져갖고 약간 그 기분 나쁜 거 있잖아. 나의 이 속과 박이 이어져 있는 인사이드 아웃이잖아 그게. 냉면 인사이드 아웃인데 면을 안 푼 거야. 끓여갖고 그냥 그대로 넣은 거야. 의사 선생님이 계속 웃으면서 꿀꺽 꿀꺽 하다가 내가 운 좋게 그걸 꿀꺽 액 하면은 의사 선생님 표정이 막 와우 막 이런 느낌이 됐어. 미친듯이 막 쑤셔넣기 시작해. 갑자기 좋았던 분위기 순식간에 사라지고 양옆에 있는 사람들 엄청 분주해져갖고 막 뭐 하는데 솔직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참아요. 다 됐거든. 다 됐다 하면서 막 구렁이를 계속 막 쑤셔넣어 막. 그래서 내가 입 벌리고 있는데 이 모든 분위기가 약간 이상해갖고 이게 맞나?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자 다 됐다 거의 다 왔다 그래서 막 삑삑삑 소리 나면서 또 이제 사진 찍는 소리 나. 삑삑 아프거나 그런 거는 아니야. 아프지는 않고 약간 좀 삼킬 때 그게 조금 힘들어서 불편하기는 한데 그냥 삼키기만 하면은 딱히 그런 거는 없고 그냥 목에 냉면이 계속. 히디님은 그때 수면했거든? 자기는 그냥 잠자고 일어났더니 끝났다고 해서 나왔대. 와 넌 어땠어? 그러니까 나는 그 얘기 해줬지. 막 입에다가 구렁이를 쑤셔넣는데 영화 에일리언에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들어가 있나? 모를 수가 없을 것 같다고. 왜냐면은 느낌이 너무 생생하게 나. 오 그래? 그 얘기하고 이거 끝나자마자 그때 먹었던 게 돈가스였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 아 수면 내시경 하고 나서 너무 속이 안 좋아서 집에 와서 죽도 못 먹고 아무것도 못 먹고 계속 헛구역질만 하고. 내가 직접 경험해 보니까 아니야 먹을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던데 뭘 못 먹겠다라는 거지. 왜 입맛이 없지? 그거는 본인의 입맛이 진짜 없어서 그런 건가? 이상하다. 즉시 피자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피자도 먹고 돈가스도 먹고 싶고 여러 가지 진짜 많이 먹고 싶은데 그 근처에 돈가스 집이 있어갖고 그거 딱 먹으러 간 거지. 목이 칼칼한 건 목에 상처가 난 거라서 딱딱한 돈가스나 자극적인 건 지양하는 게 좋아? 돈가스 꼭꼭 씹어 먹으면은 부드러워져요.
누가 튀긴 돈가스를 날로 삼켜. 회도 아니고. 꼭꼭 씹어 먹으면 괜찮아. 그래갖고 끝나고 나와서 희디님이랑 야 을지로 근처에 되게 유명한 도나스 파는 그런 데가 있대. 그거나 가자. 그래서 오 웬일로? 해서 간 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도나스. 이거 여기 거기를 간 거야. 그래서 여길 왜 왔냐 그랬더니만 희디님이 갑자기 야 지금 시간이 현재 시간이 오전 10시 30분인데 좀 있으면 오후 11시쯤에 뭐가 있어? 갑자기 나한테 핸드폰 꺼내봐. 그다음에 핸드폰을 딱 갖고 다니면 좀 있다가 이제 뉴진스 굿즈 오픈 시간이 11시인데 내 생각에는 집에 가면은 우리가 굿즈를 못 사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기서 빨리 해야 돼. 핸드폰 빨리 꺼내 그래. 핸드폰 꺼내고 나 그때 잠이 들게 갖고 뭐 뭔 얘기하는지도 몰랐거든. 근데 갑자기 뭐 그 뉴진스 뭐 사야 된대. 어? 너 그거 봤냐? 이 꽃 이거 봤어?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알았어? 자기가 사고 싶은 거를 막 보여줘. 야 나 뭐 사야 돼? 그러니까 희디님이 갑자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거야 이런 것들. 그래서 저걸 사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희디님이 갑자기 막 승질을 내면서 야 빼고 사라는 거야 막. 친구들을 사는 게 아니라 저거를 안 사도 됨, 안 사도 됨이고 나머지는 다 사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맞나? 제가 최근에 굿즈 판매했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았어. 약간 못 살까봐 수량이 한정돼서 못 살까봐 주문을 여러 번 넣으신 분들이 몇 분 계셨단 말이야. 거기서 갑자기 아이디어를 깨달았어. 주문이 시작됐는데 희디님이 옆에서 막 주문 넣었는데 계속 막 아 어떡해 어떡해 이거 장바구니 넣었는데 이거 어떻게 안 넘어가. 내가 우리 주문하신 분들한테 배웠어. 나 어떻게 했냐면은 장바구니 없어. 내 구매에 장바구니는 없다. 당기면은 결제. 당기면 결제 이런 식으로 사람이 급하니까 그렇게 되더라고. 진짜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막 무지성 결제를 했어. 그러니까 확실히 아 사긴 샀더라고.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랬어. 아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좋은 거 배웠어. 좋은 거 배웠다. 그렇게 됐다. 이래서 건강검진의 이야기가 종료.